반갑습니다.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솔방울 오징어를 갖고 팔당 아주 매운 오징어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아주 매콤하고 달콤한 이런 요리들이 스트레스를 팡팡 날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솔방울 오징어 매운 오징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준비할 것은 당연히 저울 그리고 종이컵 수저 이렇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냉동으로 들어오는데요. 오징어 요 물에 담가 가지고 충분하게 해동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300g 정도를 사용할 거고요. 일반 오징어를 사용하실 분들은 두 마리 분량입니다. 한 마리 한 150g 정도 되니까 두 마리 정도의 오늘 양입니다. 자, 오늘 사용할 야채는 홍고추, 청경채, 대파, 양파 그리고 당근입니다. 요건 사실 뭐 취향에 따라서 뭐 재단하는 거는 취향에 따라 재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재단을 해서 오늘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불 오징어, 팔당 불 오징어 한번 완성을 해봤는데요.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맵기도 하고 달짝지근하면서 맵고 국물이 조금 자작하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면사리 같은 거 그리고 볶음밥까지 같이 드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하시면은 뭐 밥 반찬 그리고 뭐 소주 안주, 맥주 안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